알았지? 그래, 이번엔 네 차례야. 네 선물은 뭐야? 나? 어! Give and take. 주고 받는다. 오빠. 어. 오빠. 뭐 주게? 조금만 더. 나영아. 야! 아유, 실화! 야, 실화! 오늘은 촬영이 아니고 방송이라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요? 못 가요. 그래서 내가 2시간 전에 출발하자고 했잖아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휘둘러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방송 펑크네요? 지난번에도 태영이 아니었습니다. 촬영 펑크냈어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화제의 인물 코너입니다. 네, 정말 엄청난 스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CF계를 되게 흔들고 있는 아주 무서운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오늘 출연을 하게 됩니다. 네, 조선주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어서 오세요. 아, 정말 미인이시군요. 저쪽을 얘기. 아, 근데 정말 미인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대단하세요. 아주 폭발적인 그런 사랑을 얻고 있죠? 네. 네, 저분들은 내라고 대답합니다. 요즘 바쁘시죠, 많이? 네, 요즘에 영화에, CF에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 저기 맨 처음에 하셨던 CF가 어떤 거였었죠? 제가 맨 처음 했던 CF는 저희. 예, 곧 도착할 겁니다. 아, 예, 기사하고 연락을 했는데요. 10분 후면 도착한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효자 1호점입니다. 아야, 그래, 더워 죽겠다. 아니, 나오긴 뭘 나와. 아, 나도 집에 들어가서 찬물 좀 끼얹고 나올까 생각 중인데. 아야, 안 되겠다. 잠깐 들어갔다 나와야지. 어? 태연아! 샤워 다 하면 나 불러. 속옷 갖다 줄게. 야, 지금 줘. 안 돼. 다 하면 말해. 알았어? 유경아. 네? 왜 그러고 섰어? 태영이 샤워 다 하면 속옷 갖다 주려고요. 아, 왜 지켜 섰다가 줘? 미리 주면 되지. 아니에요. 샤워 막 하자마자 입어야 돼요. 응? 왜 그래야 돼? 그럴 일이 있어요. 할머니, 기저귀 일로 주세요. 아이고, 됐어. 아이고, 아, 큰 거 본 기저귀인데 네가 어떡하려고. 응? 자, 그럼 저기 저 수도관에만 갖다 놔라. 그 왜 이렇게 변이 물은지 모르겠다. 아이고, 너도 다 그렇게 컸어. 아이고, 참.
이게 뭐냐? 응? 아니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어? 응? 야! 어 알았어. 미령아. 네? 이거 태영이 거냐? 아 예 할머니. 아 여름엔 남편 속옷을 이렇게 시원하게 냉장고에다 뒀다가 준대요. 시원하고 좋겠죠? 아이고 나 참 원 속옷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내 생전에 처음 본다. 이거 참. 태영아 여기. 어 애를 줘. 왜 문까지 잠그고 그러냐? 내가 들어갈까봐 그래? 야 네가 들어오는데 왜 문을 잠궈 마누라인데. 들어와. 들어오라고. 웃겨. 짜잔. 아! 차갑지? 야 이게 뭐야? 야 왜 이렇게 차가워? 너 시원하게 입으라고 내가 냉장고에 넣어뒀던 거다. 마누라 최고지? 야 그런 머리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래 최고다. 빨리 나와. 내가 차가운 미숫가루 타줄게. 알았어. 할머니! 어머, 왜 지민이 깼어요? 무슨 생각을 혼자 그렇게 해? 어? 영준 씨 방글라데시로 떠났는데 거긴 왜? 국제자원봉사단 다니는 거. 그럼 우리 대학 다닐 때 뭐 농촌자원봉사 뭐 그런 거야? 그렇게 잠깐이 아니고 적어도 1년에서 3년쯤이래. 그럼 회사는 어떡하고? 다 그만두고. 예, 그게 말이 되니? 단기간으로 하는 건 봤지만 회사까지 그만두고 간다고? 자영아, 네가 영준 씨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 아니야? 네가 말이야. 그게 어떻게 나 때문이야? 그럼 영준 씨가 갑자기 무슨 사명감이라도 생겨서 그런 오지로 떠난다는 거야? 지금까지 쌓아놓은 사회적인 명예고 뭐고 다 팽개치고 떠난다는 거잖아. 갑자기 인생관이 바뀌었나? 왜 그런 거지? 시간이 없은 게 선생님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보시오. 지는 도저히 이 선생님 입맛을 맞출 재간이 없은 게 골라주시면 지가 없었습니다. 야채, 생선, 육고기 탈탈 칠해서 골라주시죠. 생선으로 드실래요? 무엇이 드시고 싶은지 말씀을 하십시오. 갈치, 꽁치, 고등어, 이면서 쭈꾸미, 낙지, 종개, 홍합, 꽃게. 어촌에서 살았소? 생선 이름은 다 아시오?